내가 먹고 살라고 그거 달라들면 늘 먹고 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먹고 살 걸 구하는 것보다 약한 놈이잖아. 약한 게 어떻게 먹고 사는데 그렇게 쉽단 말이고. 돈 벌라고 환장하잖아요. 이래. 그럼 넌 돈보다 약한 사람이잖아. 근데 돈이 니한테 슬슬 와가지고 니 밑에 들어올 리가 있나.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돈이 지식보다 아래거든요. 그래서 돈 지가 와. 돈이 더 가벼우면 돈이 움직이고. 근데 지식이 더 무겁거든요. 이렇게 무게를 갖추니까는 돈은 그냥 날라와요. 돈에 끌려다니면 돈보다 약한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안 와. 절대로 돈 벌려고 하면 돈이 안 옵니다. 21세까지는 부모하고 의논해감에 커야 됩니다. 어디에 누가 어떤 말을 해서도 우리 부모님하고 의논해야 돼. 숨기면 안 된다. 왜? 내 담당은 아직 부모예요. 내 담당이 사회인이 아니고 부모님이라 하는 거지. 학교 선생님이 있어도 내 담당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내 담당이고 학교 선생은 2담당이고 그리고 사회 사람은 아무리 갖춰도 3담당이 될 수는 있어도 내 담당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21세까지는 부모님하고 항상 의논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너가 어려움이 오는 걸 다 막아줄 수 있다. 몰랐으면 새로 잡아야 돼. 자연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주는 조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산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세요. 문제는 어디 있냐? 받아들이되 움직이지 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한테 보이고 들린 거라면 그냥 흡수해라. 그러나 그대로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지 마라. 이거죠. 받아들여라. 자연에서 주는 것이니까 받아들여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 자연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되 행동을 지금 하지 마라. 행동은 네가 종합적으로 네한테 들어온 환경 가지고 네가 정리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당장 지금 내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걸 달랑 하지 마라는 거죠. 만일에 이건 지금 움직여야 되겠다 하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2박 3일은 생각해보고 움직이십시오. 요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움직이야 그렇다. 7일. 2박 3일 7일. 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조금 7일 해봐도 그렇다. 석 달 열흘 가십시오. 석 달 열흘 동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변혁이 크게 일어나냐? 안 일어나요. 내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 이해가 될 때 움직여라. 신이 내한테 시키더라도 이해 안 되는 건 움직이지 마라. 요겁니다. 누구가 내한테 시키도 내를 이해를 시켜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라. 이해되는 짓만 해라는 거죠. 저 사람 참 시키는데도 말 안 듣네.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내 말 듣겠습니다. 그러세요. 왜? 내한테 시킬 때는 내가 이해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니까 움직였으니까 전부 다 실패한 겁니다. 내가 이해되게. 요 말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또 실수했다 가지 말고 내한테 누가 돈을 빌리달라 그러더라도 이 돈이 내한테서 나가는 거는 서는 의도가 분명해야 되고 그런 데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움직이는 거지. 이해가 되도록도 안 했는데 줬다 그러면 뛰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썽을 잊게 돼가 있고 어려움을 겪게 돼가 있어요. 누가 말을 했다고 움직이지 마라. 어떤 사람들의 말을 전부 다 드러놔도 됩니다. 사기꾼의 말을 드러놔도 되고 아주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듣되 움직이는 것은 네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때 움직여라.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만일에 의논할 데 없다면 허공에다 하세요. 허허 하나님 내 이해가 당체 안 돼갖고 안 움직입니다. 이러고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작업 다 해줘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연입니다. 자연을 대할 줄을 알아야 된다. 너와 자연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지. 항상 네가 뭔가 어려울 때는 자연에다 토해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천지 기운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너는 항상 같이 있고 네 속속들이 골수까지도 함께 있습니다. 헛말일처럼 하되 너는 자연을 대하는 것이다. 나는 이래 이래 해서 이걸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세요. 요 정도는 돼야 후이 인간들인 거라. 돌배한테 뭘 되게 해달라고 쳐빌지 말고 옛날에 돌아가신 그 조상님한테 뭘 되게 해달라고 가지 말고 예수님한테 되게 해달라는 게 어디 있노? 자연에 고해라. 자연에 고해서 내가 이것은 지금 움직이게끔 안 돼 있으니 내가 받아는 들이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헛말이라도 하고 가세요. 내가 이러는 게 중얼거리는 사람 많게 생겼네 이제. 하세요.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자연과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이걸 쓸 줄을 알아야 자연을 대할 줄을 알아야 되고 이 안에다 여놓고 우물거리지 말고 툭 꺼내세요.
아버지 제가 어렵습니다. 길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고 또 열심히 하세요. 어려운 거 풀어달라는데 더럽게 안 풀어주네. 이렇게 하고 기다리지 말고 말 톡 뱉어놓고 열심히 하시오. 니 하는 일을 풀어줍니다. 내 장담하지. 그래도 안 풀렸다 내한테 오십시오. 하느님하고 싸움 내가 해줄 테니까 툭 받으세요. 자연이 내 아버지, 자연이 아버지래. 아버지 어렵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렵습니다. 내한테 옷 한 경을 열심히 할 테니까 풀어주십시오. 그러고 열심히 하세요.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이 열심히 한다라는 게 어느 만한 척도인지도 내가 이 비밀까지 알려 줄 테니까. 우리가 뭔가를 약속을 하고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자연이 너를 쳐다보든 부모님이 쳐다보든 위사람이 쳐다보는 것은 3대 7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3대 7의 법칙이 있는데 70%를 행하면 너는 이걸 다 이루어냈고 노력을 다한 것이고 30%를 하면 이것은 내가 볼 만큼 봤으니까 인정해준다. 노력은 30%는 딱 넘어서줘야 인자 너를 도와줍니다. 30% 딱 넘었으면 인자부터는 너를 인정해줍니다. 노력하는 걸 봤다. 그래서 그때부터 돕습니다. 30% 10%쯤 하다가 이거 진짜 도와달라겠지 돕지도 않았네. 이거 딴짓하면 그거는 도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 있어야 돼. 노력은 30%에 준한다. 그래서 조금 도움이 내가 쉽게 해줍니다. 쉽게 해주니까 거기서 힘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노력을 하니까 70%까지 갈 힘을 계속 줍니다. 70% 딱 하니까 이제 됐구나. 너한테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연은 그렇게 운용하는 거야. 자연은 항상 3대 7의 법칙으로 운용됩니다. 인연들과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것도 서로가 믿음을 주는 것도 30%는 노력을 한 위에서 믿음이 시작이 된다. 단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0%의 선을 딱 넘어줘야 된다. 여기서부터 믿음이라는 게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노력을 하고 갔다면 70%가 되면 너희는 누구도 끊어놓지 못한다. 여기 3대 7의 법칙입니다. 노력도 그러하고 3대 7의 법칙을 깊이 알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실수하는 것도 그것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밝게 살아라. 이걸 전부 다 잡아나가는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른들 원망도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모순도 일으킨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순이 전부 다 일어나가 대한민국에 다 들어와 있는 시대. 우리도 자라면서 잘못 자란 게 전부 다 모순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시대고 경제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모든 이 종교 조직도 이루고 사회 단체를 이루고 국가도 만들었는데 이게서 만들 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전부 다 만들면 잘못 운영하고 있는 모순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 욕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모순을 어떻게 다스리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저력이다. 이게 지식인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를 원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풀어나가자. 노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력이 홈이 들고 샤빠지게 땅 파는 노력이 노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노력을 아주 막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하면 이거 한 거를 성과 나오기를 바라면 땅은 노다지 파서니까 그 성과가 있는 거죠. 땅을 판 성과가 있는 거지 성과는 지금 땅 판 성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감자를 어느 만큼 심었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감자는 안 심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쇠가 빠지게 파서 노력을 했지. 하루 종일 했지. 근데 두 평도 안 했는데 이 세상은 요령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노력을 하는 것이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에 따라 갖고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고 하는 건 성과가 안 나요. 나는 요렇게 열심히 했는데 딴 사람한테 이렇게 가져가니까 그거 말고 이거 하거든. 하나도 안 한 거지 이게. 이거를 바라고 있는데 나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요럴 때 성과가 안 나는 거죠. 지금 노력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 걸 하고 있느냐, 사회가 알아줄 거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실컷 노력은 했는데 사회가 그때는 비껴가면서 다른 걸 찾을 때 나는 노력했다고 가져가면 이게 사회에 지금 반영될 거냐, 요런 거죠. 노력을 했다 하는데 당신은 노력을 안 해야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틀리단 말이죠. 노력을 해야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당신은 노력을 해야 성공되는 게 아니고 당신 주위에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당신 주위에 사람이 많이 온단 말이죠. 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성공하는 거지 당신이 노력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력해도 잘 안 돼. 내한테 이 신께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 재주를 주었느냐, 인덕을 주었느냐, 사람이 너한테 많이 오게 해서 이 일을 처리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 내가 몸이 고생을 안 해도 내 자체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힘.
힘이 있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뻐서도 오고 힘이 있어서도 오고 뭔가 재주 있어서도 오고 오는 게 다 다르단 말이죠. 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주파수를 잘못 놓기 나도 샤바지게 공부해가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라. 따라가려 하는 거는 이건 내 게 아니에요. 따라가려 하는 거는 내 거를 한다라는 것은 쇠가 빠지게 안 해도 이건 척척 돼야 내 겁니다. 근데 이 주파수를 누가 어릴 때부터 이 기초를 못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너는 쇠가 빠지게 안 해도 뭐가 주위에 형성되든 요런 건 되던데 그럼 그거 네 거 아니냐. 조금만 이래도 이건 되지 않냐. 그걸 해라. 요걸 이끌어 줘야 되는 거지. 어릴 때부터 성장기에서 또 청년기에서 뭐 대학을 다니면서 뭐 이렇게 누가 이런 거를 이끌어 주는 선생이 있다가 그 다음에 멘토가 있다가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만난 거지 지금. 그래서 내 악기를 바르게 못 풀어나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대자연에서 똑똑한 힘으로 무엇을 하라고 그 사주로 올 때 너는 영특한 머리를 줘서 오는 겁니다. 근데 너는 영특하지 못한 것은 다른 힘을 줘가지고 넌 영특한 짓을 하지 마라 이래놓은 거거든. 근데 자꾸 나도 영특하고 싶다고 이카다 보니까 네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안 했는데 뭔 성과가 있노? 내 거를 해야 성과가 일어나는 거야. 내 거.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네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너 자신을 아는 게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 길을 잘 알아가지고 이제 내가 길을 정해서 가야만 잘 뭐든지 풀려나가는 것이지 엉뚱한 주파수를 놓고 가면 내 길이 아닌데 안 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 거죠. 뭐가 낫다라는 소리는 이거는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게 나오면 다른 게 모지래고 이 사람은 이게 나오면 이게 모지래는 거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체질을 달리주고 사주를 달리주고 재주를 달리준 거예요. 그래서 내 재주를 바르게 찾아서 이걸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런 거를 공부를 했어야 돼. 이런 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는 기초 공부를 가르쳐 주지만 기초 공부를 하고 나서 사회에 와서 뭐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종교 같은 지도자들 또 수련 같은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 내 자신을 공부했다면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갖고 내한테 온 사람은 내가 이끌어준다. 요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전부 다 멘토가 돼줬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다 하는 게 하느님한테 매달리면 된다. 요것만 배운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면 영생하고 하나님만 안 믿어도 영생하는데 지는 믿어야 영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생하게 돼 있어. 뭐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다니까. 네가 죽는데 네가 의에 죽어 육신을 다 썼으니까 폐기하지. 영은 생 그거는 소멸이 안 돼요. 영생은 영원히 하는 거야 이거는. 한데 뭐 하나님 믿어 영생한다 그래. 그걸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영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네가 저쪽에서 그냥 놀고 깜빵이 씹어먹다가 죽어도 그냥 영생하는 거예요. 처음보다 우리가 막 부처님의 뭐 말씀이어도 부처님 말씀하고 지금 오늘 내가 사는 걸 바르게 사는 건 관계가 없다니까.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너가 닦고 배워놔야 된다. 너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내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게 사람마다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제 조금 체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지금 산에서 수련하고 돌을 닦고 내 자신을 갖추고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금체질, 저 태양체질들이라 해야 돼요. 태양체질. 태양체질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사회가 일어날 때는 너가 이 세상에 필요가 없어. 존재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너는 일도 잘 못해. 태양체질은 일시키면 일 잘 못해. 끈기가 없어. 두께 지긋한 게 없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는 아는 사람인데 아니까는 그냥 가가지고 요렇게 할 때 뭐 이렇게 모르는 분이 이걸 금방 만져도 잘 안 해 이러는데도 이걸 계속 하라 이렇게 하면 이걸 갖다 맡기고 도망갈 자리를 찾는다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싹 능가놓고 나는 빠지려고 요거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략가거든 요게.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사회에다가 놔놓으면 딴 사람들한테 괜히 그냥 내가 일하는데 저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게 이래 만들어 놓으니까 태양체질은 사회가 건설될 때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산에 가서 수행하고 있으라는 거라. 지금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요 사람들이 원래 수행자들이에요.
지금 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수행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을 하냐? 이 사이가 70% 갇혀놓을 때까지 너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이 태양체질은 내 자신을 갖추고 열심히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야 사회를 이렇게 갖추고 나면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갖추고 나면 누가 표시가 나냐? 태음체질, 그죠? 태음체질이 지금 목체질들이죠. 목체질. 목체질들이 돈을 다 벌고, 어느 정도 돈을 다 벌고, 이 뭔가 땅도 있고, 내가 좀 이렇게 갖추어 놨어요. 이렇게. 목체질이 어떻게 사는가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다. 이게 나와요. 목체질들이 전부 다 내 땅도 좀 차지하고 뭐 이래갖고 다 갖춰놓고 나니까 기업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기업을 일으키는 수장은 목체질이 수장을 해야 됩니다. 원래가 목체질이 수장을 해야 까먹고 이런 걸 잘 안 한단 말이죠. 누구한테 기가 얇아갖고 훌떡 당하지도 안 하고 아주 지 딱 하면 뿔끔 지고 이렇게 갖고 또 뚜꾸비 마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 흔들어도 이렇게 이래갖고 딱 눌러버리고 이게 안 흔들리거든요. 이게 사시나무 마냥 이 토체질한테 이걸 기업을 맡기놓으면 지금 잘하는 것 같지만 조금 이렇게 뭔가 살 흔들어버리면 뭐 빌리 좁고 뭐 좁고 이거 나중에 뭐 다 하나도 없어요. 이게 못 지켜. 토체질은 이게 이제 소양체질 지키지를 못한단 말이죠. 이 목체질은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맡은 역할을 한다고. 요 사람들이 다 갖추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 갖출 때까지는 오는 거니까 썰어 담으면 되잖아. 우지게. 그러고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니까 뭔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가지고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못 해. 못 하니까 어떻게 되냐. 태양을 못 만나면 이 사람은 여기서 정지가 돼. 네 인생을 못 살아. 태양을 못 만나면. 이 태양이 지략가거든. 다 갖춘 연후에 이분이 만나야만 이게 돌아요. 운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야 이게. 운용이 돼야 빚이 날까인가 봐. 이때까지 모은 걸 갖고 빚 못 낼 것 같으면 말랐고 모았네. 모았다면 이걸 갖고 운용을 해서 빚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힘을 기르는 이유는 지식도 갖추어가지고 빚을 내려고 지식을 갖추는 거지 지식을 갖추어갖고 죽어풀려고 갖춘 게 아니란 말이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가 일어난 것은 이 힘을 갖춘 거는 먹고 살라고 이 힘을 갖춘 게 아니고 힘을 갖추면 먹고 사는 거는 기본이고 이래서 빚이 나야 돼. 우리가 하는 일이 요럴 때 지략가가 없으면 절대 이것은 운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수행을 시켜서야 돼.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이 사회를 바르게 볼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을 열어줄 줄 알고 이걸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한 팀은 이게 공부 안 한 지략가는 사회를 어지럽히고 공부한 지략가는 사회에 빚을 내거든요. 수행자가 뭐가 수행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수행을 전부 다 수행한다고 갖고 또 이러고 앉아있대. 또 항소 같은 놈이 또 앉았대. 이래가 또 이래가 이렇게 하면 앉았대. 또 이거는 앉으실 체질이 아니에요. 저거 가가지고 뭘 우차 들고 이렇게 가야 될 체질이지 이러고 앉았대. 이게 저 산에 가보면요 희한한 게 다 앉아있는 게라 아, 일어나고 있다. 또 이게 뭐 너무 수요. 밖에 가서 힘써야지 지금. 왜 산에 와 있어. 그 자연의 고요한 데서 떼그지 힘을 쓰려고 그러면 되나. 그 힘은 사람인데 좀 마을에 와서 쓰고 거기서는 조용하게 정신을 만지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수행의 근본을 모르고 지금 뒤섞여갖고 전부 다 수행한다고 따라다니는 거라. 목체질은 민가에서 뭔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있고 그 다음 토체질은 이 민가에서 뭔가 목체질이 하지 못하는 거 미학적인 거 뭔가를 이렇게 그 컨셉하고 뭐 이 사회를 이제 바르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목체질이 못해요. 목은 이게 안 돼. 우직한 거는 돼도 그냥 딱 잡고 이거는 지킬 줄은 알아도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설계가 뭔가가 이게 아주 아기자기한 이런 걸 못 만든단 말이지. 이게 토가 하는 거야. 이게 소양이 하는 거야. 그러면 사회에 있어야 돼요? 산에 있어야 돼요? 사회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사회가 있어야 이것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중추 역할을 한단 말이지. 중추 역할. 목은 위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리다는 목이라 해야 돼. 토는 중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세밀하게 잘하는 사람, 중추 역할을 해갖고 일로 넘겨주면 중추 역할하는 사람은 일을 잘하지는 못해요. 이걸 정리해갖고 일로 넘겨주면 이거는 수체질이, 또 소음체질이 요걸 마무리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정 딱
딱 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결정이 네 혼자 결정해놓고 나오면 3년 지나도 아직 결정할 제 생각 중이라 그래. 그럼 시대가 다 지나간 분들인데 지금 결정 아직도 못 내지 뭐 해야 되는지 고는 게 모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일을 잘하는데 사회에 있어야 돼요? 사내에 있어야 돼요? 사회에 있어야죠. 이 새 체질은 사회에서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는 게 수련감이고 공부거리고 이걸 갖추어가면서 있어야 되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사회에서 수련하고 수행을 한 거예요. 배우고 갖추고 그저 이 태양 체질은 너희들은 그때 필요한 게 아니고 사회가 다 이루고 나설 때 그때 나와서 큰 지략도 중간 지략도 아래 지략도 필요한 겁니다. 태양도 위태양이 있고 중태양이 있고 하태양이 있단 말이죠. 중태양이 이 태양인데 이것이 지략간 줄 알고 위의 지도자가 요거를 만나가지고 이 지략간 줄 알고 의논을 한다. 지략을 들어보니까 지략하다 하던데 영 아닌 거라 이게. 이게 이 위에서는 아래에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 거는 내가 지략가가 아니라도 네가 지략하는 거는 벌써 이야기 들으니까 그 정도는 나도 알고거든요. 이게 그 정도는 나는 알고 그거 말고 없는가를 찾는 거라. 근데 위의 지도자는 위의 지략가를 찾아야 거기서 이제 한 상이 되는 거지. 상, 중, 하가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도 아래 중간 지도자가 중간 거를 만나야 돼. 중간 지도자가 위의 거를 만난다. 몇 가지만 알키죠. 툭 쳐본다니까. 몇 가지만 요 니가 못 만나서니까 몇 가지는 풀어주지만 그러고는 계속 이렇게 와서 가볍게 하려고 그러면 툭 쳐본다고. 그러니까 위에는 위에 너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위에 지도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밑에서 와갖고 자꾸 깔짝대면은 조금 오니까 니가 사람을 못 만나서니까 도와는 주는데 깊게 옆에 둘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몇 가지만 도와주고 요래 조금 멀리 놔놓고 요렇게 하는 거지. 그럼 저 밑에 여기에서 요렇게 와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하죠. 이렇게 지게는 짐은 농부 이거 하고 딱 금꺼면 되고 고무신하고 또 이렇게 어드로 금꺼면 되고 이러잖아.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틀리게 이렇게 갖다 들이다 되면은 이게 인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요렇게 되듯이 우리한테 수행자가 있었어야 되고 사회에서 열심히 해서 나를 갖췄고 나를 다 갖추고 이루어 놓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빛을 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수행한다는 건 내가 전부 다 들어가 보니까 태양 체질이 지금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목 체질도 들어가고 있고 토 체질은 수행한다고 안 앉아 있어요. 맨 찾으러 다니는 게라. 산으로 찾으러 다녀. 산으로 토 체질은 이게 깨친 사람 찾으러 다니라. 네가 네 자리에서 네 할 일을 잘하고 있으면 깨친 사람이 올 끼인데 맨날 찾아다닌다고 지금 못 해놨네. 그러고 다니고 왜 눈이 높으니까 뭔가를 잘 보고 이거 하니까 눈이 높으니까 말을 딱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말을 한마디 이렇게 하면 안다고. 여기 토체질이에요. 그래 탁탁탁탁 받아갖고 챙겨가지고 지 양식으로 쓸 줄 아는 거거든. 근데 지가 딱지는 못해요. 그만한 인내가 없다고. 눈이 밝은 대신 인내가 없어요. 근데 금체질은 인내가 깊을 만큼 깊거든요. 아주 산소 좋은 데다 갖다 놓으면 제일 좋아해요. 불뚝불뚝 일나고 막 티나가지도 안 하고 그냥 부채질하고 있으라고 제일 좋아해요. 아주 농띠거든요. 이게. 그래서 실력을 갖춰 놓으면 신선처럼 살고 실력을 못 갖추면 거지처럼 사는 게 나아요. 실력을 못 갖추면 완전 거지야.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 입으로 다 하니까 생산이 안 되는 게라. 손으로 해야 생산이 되는데 얘는 입으로 다 해보니까 남한테 말만 이래야 하지 난 직기 없네. 실력을 안 갖추면 거러지 되는 게 태양이라.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누득이 있고 돌아다니는 거라. 그 힘을 뿔뚝뿔뚝도 못 써니까 그냥 이렇게 누득이 있고 그냥 한 푼 주면 더 이러고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요게 수행자예요. 수행자는 깨치지 못하면 그러지요. 깨치고 나면 지도자가 된다. 지도자라도 왜 사회 뭐 사장 회장 이런 지도자가 아니고 그는 사람을 리드하는 지도자. 그저 태양 체질이 리드하고 최고 위에라고 해가지고 네가 회장을 한다 이 회사는 망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 나라 망해. 이 사람이 사장하면 그 회사 망해. 이거는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내가 많이 아니까 사범을 한다. 이거는 그 밑에는 처음부터 옳은 놈 안 나와. 태양 체질은 최고 위에 사범이면 최고 사범을
아리키는 사람을 해야 되고 회장을 아리키고 이끌고 이 사람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잘 되게 해주고 임금이 정치를 잘 펼치게 해주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임금돼서는 이 나라가 망한다 요거든. 그러니까 수행자는 내게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울고 지려고 하면은 이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없으면 그러지가 되는 거예요. 내 걸 지면 너는 이 짓다익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지가 돼.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이렇게 그 지면 안 된다가 아니고 저쪽 목은 지어야 돼. 태음은 지어야 된다고 이걸. 놓으면 안 돼. 태양은 지면 안 돼. 놓아야 네 실력이 나오는 거야. 지는 자는 네 실력이 아직 갖춰지질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자가 세상에 나와서 뻗덩거리면 뭐든지 안 되고 너는 그러지로 살아야 돼. 원리가 요래 돌아가는 거네. 내 체질부터 먼저 좀 아는 게 좋아요. 내 체질에 맞게끔 나는 뭘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조금만 하면 그거는 에너지 확 돌아. 체질에 안 맞는 행동을 하면 내 거 아닌 걸 하기 때문에 고생만 싹 빠지게 하지 결국 수확이 없는. 이렇게 반대 체질 형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내 체질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체질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떤 거를 담당해줘야 되고 어떤 걸 담당해줘야 되는 게 이것들이 전부 다 체질하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컨셉을 할 때는 체질에 맞게끔 컨셉을 해서 팀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 무조건 100%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전부 다 보완해가지고 서로가 이거를 알고 체질이 뭐라는 걸 서로가 알게 해서 장단점을 알게 해서 이걸 운행하게 맡겨놔버리면 인자는 싸움을 안 해. 다투는 것도 안 하고. 아 가만히 있어. 그거는 참 잘 못하지. 내가 할게. 아 이러고 돌아가고 서로가 이걸 알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한다. 언제 시대 때 이야기냐 이러더니 언제 시대 때 이야기. 농사 지면서는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는 거죠. 농사 짓는 시대. 그러게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쌀을 추수한다든지 1차적인 산업이죠. 이게 1차 산업.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에 있어서 어떤 시대를 지났느냐면 1차 산업이 지나갔고 2차 산업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2차 산업은 어떤 시대냐? 지식을 갖추는 시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아주 지적으로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추수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냥 손발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추수가 작게 되죠. 지적으로 안 했거든요. 지적으로 지은 사람은 조금 많이 추수를 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내한테 재산이 많이 온 거죠. 왔는데 이래 보니까 저 사람 지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살을 좀 베풀죠. 이렇게. 살이 없으니까. 살을 베푸니까 이건 베푸는 게 됩니다. 그냥 베풀고 만다든지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내한테도 그런 걸 많이 안 주는 거죠. 지금은 베풀지만 앞으로는 저 사람들을 지적으로 농사를 짓게끔 가르치고 이끌어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는 안 없어지겠지. 그럼 내 거 안 꺼내줘도 되겠지. 그러면 나누는다라는 것들이 그냥 나누기만 하면은 나누는 게 안 됩니다. 나는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챙겼으니까 너희들도 조금씩 지적으로 지금 이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아리키면서 그런 길을 아리키주고 조금 아리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는 또 더 지적인 대로 올라가는 많은 국민들을 또 시민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가는 거죠. 여기에 쌀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주로 할 때는 쌀을 넣어놓으면 나누는 사람이 되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를 겪었느냐 하면 지식을 갖추는 시대가 됐어요. 지식을 갖추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쌀은 저절로 짓는 시대가 되는 거죠. 농사는 저절로 하고 지식을 갖추는 시대로 바뀐 거죠. 이게 이 사회가 지식 사회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식을 못 갖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뭘 나눠야 돼요? 쌀을 나눠야 돼요?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지식을 나누어야 돼. 근데 지식을 나누어야 이제 저 사람들이 지식을 못 따라온 것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지식을 좀 나누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질이 좋아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이끌고 이제 가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더 노력을 하니까 진리로 가는 거죠. 지식 다 하면 진리거든요. 지식이 부족한데 진리가 들어오냐? 아니거든요. 지식을 갖춘 연후에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진리를 갖춘 사람이 지식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니죠. 진리를 탐구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식은 공유하는 사회가 되어 있는 거죠. 쌀은 공유할 수 있고 지식은 공유할 수 있고 지금 필요한 거는 진리라는 얘기죠. 그럼 진리를 많이 갖춘 사람이 이래 보니까 지식으로 계속 사니까 저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시대가 질 좋은 시대가 됐는데 질 약한 짓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식으로 갖고 계속 이렇게 지금 뭐 사회를 지금 잣대를 대고 지식으로 갖고 자꾸 이렇게 하고 상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진리가 필요한 시대에 진리를 갖추는 사람은 아이고 웃으면서 살기가 좋은데 지식으로 노는 사람들은 계속 찡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힘들어가 빡빡해가. 그럼 진리를 갖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나누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내처럼 신나는 거라. 진리로 갖고 생활도에 공부를 하니까 이제 죽고 싶은 게 안 죽고 싶고 자꾸 희망이 자꾸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잘 살라고 바뀐다 이거지. 내가 먹고 살라고 그거 달라들면 늘 먹고 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 먹고 살 걸 구하는 것보다 약한 놈이잖아. 약한 게 어떻게 먹고 사는데 그렇게 쉽단 말이고. 돈 벌라고 환장하잖아요. 이래. 그럼 넌 돈보다 약한 사람이잖아. 근데 돈이 니한테 슬슬 와가지고 니 밑에 들어올 리가 있나.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노력을 하고 있으면 돈이 지식보다 아래거든요. 그래서 돈 지가 와. 돈이 더 가벼우면 돈이 움직이고. 근데 지식이 더 무겁거든요. 이렇게 무게를 갖추니까는 돈은 그냥 날라와요. 돈에 끌려다니면 돈보다 약한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안 와. 절대로 돈 벌려고 하면 돈이 안 옵니다. 내 무지라는 걸 갖추니까 이게 무게가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이 무게보다 작은 것은 움직여요. 그래서 오는 걸 잘 쓰면 되거든요. 뭐든지 사람 욕심내지 마라. 니를 갖춰라. 니 질량이 좋으면 사람이 온다. 질량이 약한데 어떻게 뭐가 오기를 바래. 그런 법칙은 없어요. 내 질량을 키워야 돼. 무조건 생각의 질량을 키워라. 키우는 거는 진리를 공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지금은 생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듣고 나는 좀 많이 들은 것 같으면 내 옆에 사람도 자꾸 정보를 나누어서 그 사람들한테 자꾸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된다. 딴 사람은 모르고 미치는데 니 혼자 조화가 되나. 성과가 나더라도 이건 내 공부하는 자세로 지금 한 거니까 이것을 내한테 취하려고 들지 말아요. 네 기분으로 내가 이게 취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뭐든지 하면은 성과가 되죠. 뭔가 하나 시켰으니까 잘해놓으면 성과가 되는 거지. 되는데 이게서 취하지 마라. 취사를 하지 마라. 취사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거는 현장 실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습을 하는 공부가 되는 거죠. 이 성과를 낸 거를 내가 욕심내면 안 돼요. 이 성과 낸 것은 이 회사의 힘이 되더라도 내가 이 불만을 난주에 가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다 한 건데 저거가 다 무뿌리거든요. 내가 불만이 생깁니다. 이거는 취하려고 한 거죠. 공부하면서 나오는 작품이라 그러죠. 공부하면서 만드는 작품. 이건 학교에 나눠놓는 거예요. 학교에 이 값어치 난다고 집에 가져와서 팔아먹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성과를 낸 거를 내가 취하면 안 돼요. 회사에 놔둬야 돼. 그 재료를 내한테 대주고 그 과제를 내한테 대주고 그 상황, 환경을 내한테 준 거를 감사히 여기야지. 나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실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회사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회사가 손해를 봅니다. 얼마까지 손해보냐? 정확하게 하면 7년간을 손해봐요. 우리 7년간 일했다라고 뭐 일해줬으니까 회사가 뭐 도움받은 것 같죠. 7년 동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최고로 이렇게 말썽이 없을 때가 3년. 3년에서부터 우리가 7년 될 때까지는 그래도 그다지 불만을 안 해요. 우리 회사 들어간 사람들이 불만을 안 하는데 7년 지나고부터는 불만이 살살 일어난다고. 왜 일어나냐? 네가 한 것이 지금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한테 뭔가 혜택이 덜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네한테 혜택 다 줘버리면 이때까지 손해본 건 어디서 반가야 하노? 어디서 맥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여기서 수입을 올리면 네가 이제 실력이 나와 수입을 올리면 이제부터 회사에 여기서 손해본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돼. 10년이 딱 되면 공이 돼. 공 10이니까 공이죠. 공이 요때 일어나는 거라. 요때부터 네가 아주 숙련돼 가지고 하는 일들이 회사에 도움을 줘요. 이때는 보너스를 좀 더 줘도 되는 거야. 이게
원래는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특수한 것들이 따로 있지만 종합적으로 계산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해갖고 하나 땄잖아요. 땄어도 이거는 네가 딴 게 아니고 아래서 공가가지고 전부 다 힘을 배합해가지고 네가 요일을 해서 딴 거지. 이걸 나는 프로젝트 큰 걸 내가 따왔는데 수천억짜리 내가 수입을 받다 보게 해서 해줬다 이거지. 근데 나는 보너스도 안 든다 이거 하거든요. 얘는 네가 딴 거냐 그게. 다른 조건이 완비돼가지고 이 바탕 위에 네가 현장에 간 것뿐이지 네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럼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이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네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서운하다 그런단 말이죠. 네가 그 일을 주관한 거죠. 그럼 그 밑에 일한 사람은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네. 바닥 쓰는 자부터 못 쪼는 자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나에 대한 걸 이렇게 뭔가 잘 알아갖고 회사에 대한 이런 것들 원리를 잘 알아갖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 회사 탓도 안 하고 눈 탓이 안 되는데 모르니까. 노동자는 말이죠. 회사의 원리를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 이 깊이를 모르고 운영의 법칙을 모르고 이 세세히 뭔가를 모르고 내가 일한 것만 갖고 내가 이걸 갖다 뭘 대가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가 알 때가 됐다. 운영의 법칙. 내가 성과는 언제부터 일어나고 그 안에는 우리한테 투자를 하고 있는 이 고마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나는 내가 부치를 지닌다 이 말이죠. 그 뒷받침을 해주는 이 회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나서는 내가 어디로 뛰든 내가 뛰면 돈 덩어리에 그 성장을 시켜준 회사를 보고 내가 내 실력을 못 갖춰가 못 선다라고 소리는 안 하고 욕을 한단 말이죠. 아래 사람한테는 절대 공치사하게 해주면 이 버릇이 나빠져갖고 네가 공부가 안 돼요. 칭찬을 줘가지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공부로 삼아서 공치하지 말고 공부로 삼아서 앞으로 큰 인물로 네가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준 이 사를 감사히 여기라. 이런 말은 위에 상사가 한마디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나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 놓으니까 좀 있으면 상사들이 전부 다 탁 잘린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해야 될 짓을 안 하고 딴 짓을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끌어다 주는 이런 원리들 이런 것도 바르게 이제 잡아야 될 때가 온 거라 우리는 이때까지 경험한 거를 정리를 안 해본 거예요 지금. 이걸 정리를 딱 해서 이것이 앞으로 매뉴얼로 나와가지고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하는 법칙도 알아야 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대하는 법칙을 알아야 되고 윗사람은 무엇을 담당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랫사람은 무엇을 하면서 성장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이끄는 사람은 무엇을 이끌어줘야 되고 무엇은 아랫사람들한테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지. 우리는 이 사회를 이렇게 집단으로 살면서 이런 걸 경험을 한 1세대에 1세대니까 1세대가 지금 잘못했던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걸 이제는 지천명이 되는 50대가 되면 이런 걸 잘 정리를 해갖고 아래 사람들이 이 매뉴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법으로 정리를 해줘갖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지 우리 아니면 이거 못 찾아.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물으니까 너는 이렇지 않더냐 정확하게 하니까 오, 이제 알겠다는 거죠. 이걸 싹 정리를 해갖고 이제 커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실수 우리처럼 실수 안 하도록 젊은 인생을 바르게 보내갖고 잘 갖추어가지고 미래에 아주 그 모질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역대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아니고 인류도 이런 매뉴얼이 없고 그래서 조직사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도 지금 모르고 앞으로 인류는 전부 다 조직사회가 되는데 이 조직사회에 어떤 근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월가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선진국들이 지금 데모도 일어나고 다시 지금 양대축으로 벌어지니까 분익부 비행빈이 일어나니까 데모가 일어나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무너질 조짐을 보이지 않느냐. 이 방법을 못 찾으면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다시 무너진다. 붕괴됩니다. 이거. 이런 길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우리가 잘 정리해갖고 세상에 가르쳐줌으로써 이 길을 막아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 내가 모지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한 거를 칭찬을 해주니까 좋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모지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칭찬의 기운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직 좀 모질인 거죠. 노력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아직 내가 모질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노력인 걸 보이면 그걸 칭찬을 해주면 좋은 거죠.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서 당연한 거다. 내가 그게 좋다면 내 주위의 사람도 좋게 해줄 수 있어야 되죠. 내가 칭찬을 잘 하면서 그렇게 잘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칭찬을 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그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잘한다라고 해주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본 만큼 잘한 거지. 이 사회 네 질량만큼의 잘한 거라면 분명히 칭찬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성과로 옵니다. 성과. 성과로 오는 거하고 칭찬받는 거는 달라요. 칭찬받으면서는 성장하는 거고 내가 위사람이 되면 칭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래 사람을 칭찬하는 거지. 임금한테 칭찬하는 사람 봤어요? 임금은 칭찬을 받는다 이카면 칭찬을 한 사람이 위사람이 돼보는데 이 원리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 앞으로 칭찬을 해야 될 때가 아니고 감사해야 될 때를 알아야 돼. 내가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 칭찬을 하는 사람인지 갑을관계가 돼버려요. 그럼 나는 뭣도 모르고 칭찬을 아래 사람이 해주니까 아래 사람을 갑을 만들어 놓고 내가 좋다고 조다는 항상 즐겁다 이카거든요. 뭔가 칭찬을 받았다 좋다 그래. 갑을이 바뀌어 붙는데 그래갖고 자꾸 칭찬해주기를 자꾸 바란다 이까면 나는 맨날 어리해요. 위사람한테 칭찬받는 거는 갑한테 칭찬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는 것이고 아래사람한테 칭찬을 하면서 또 내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인색하면 안 된다. 내가 인색하면 나도 칭찬의 기운을 받지 못한다. 내면의 에너지를 채우는 것들이 내가 열심히 잘 갖추고 있으면 상대들이 와서 내면의 에너지를 막 불어주러 옵니다. 이게. 칭찬도 하나의 내 내면의 에너지를 채우는 거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면을 두 개를 쓰고 와요. 인간이 이 지상에 오는 자체가 이 지상에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우리 가면이에요. 우주 자체가 우리 가면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구에 왔어. 지구에 오니까 이 지구의 환경을 우리는 더듬어 쓰고 이 육신을 또 더듬어 씁니다. 크게 보면 세 겹을 쓰고 있고 작게 보면 두 겹을 쓰고 있고 더 작게 보면 한 겹을 쓰고 있는 거죠. 자연의 법칙은 항상 껍데기가 두 껍데기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고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게 원 거푸집이 있고 그 다음 게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 육신이 우리한테는 가면이에요. 이걸 이제 알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누구냐면 영혼이 네 자신이에요.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이 되면 나를 찾기 시작을 해요. 지식에서는 영혼을 안 치줘요. 지식을 다 갖추고 나서 우주로 달려가고 자연을 찾아갈 때 영혼이라는 에너지도 그때는 하나에 잡히는 거죠. 영혼은 네 자신이고 이 자신을 싸고 있는 게 이 육신이에요. 육신은 영혼을 싸고 있는 가면입니다. 5만 역할을 다 하는 가면이 지금 이 육신이에요. 이 가면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가면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한다라는 거지. 이 육신 가면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데 네가 성장을 하는 만큼씩 네 가면의 모양이 바뀌어요. 육신이 이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은 네가 영혼이 바뀌기 때문에 육신이 바뀌는 거예요. 변한다. 이 가면 속에서 나는 자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면과 본색이라니까 가면을 벗어라 뭐 어쩌다 벗는 게 아니고 알아라는 거죠. 가면이 무엇인지. 자연에서 우리는 비물질 에너지 영혼이기 때문에 물질 가면을 하나 받아서 연장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 연장이 변화에 따라 갖고 내 상태를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사람이 얼굴만 쳐다봐도 네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몸을 전체를 딱 쳐다봐도 네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네가 여기서 말하는 데서 네 상태를 알 수가 있고 모든 환경이 이 가면에 전부 다 써놨음. 읽을 줄을 모를 뿐이지. 이걸 분별할 줄 모를 뿐이지. 지금 현재 너 생긴 몰골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몰골이 네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뿌시시 해가지고 만날 다니면 그 상태가 네 가면이에요. 이렇게 네 안을 볼 수 있다. 이 가면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게 가면이에요. 근데 안에는 내면이에요. 내면. 가면이 아니고 내면. 내면은 내 영혼, 나 자신이고. 가면은 가세, 거푸집이 가면이란 말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3차원의 지구촌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벗으려면 언제 벗느냐? 내가 이 지상에서 사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돼요. 이때 가면 벗습니다. 그럼 가면은 폐기처분해요. 그리고 이 영혼은 가면 속에서 자라갖고 신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속에서 자라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가면 속에서 나를 키우는 게 이게 지금 지상의 인간들입니다. 인간 신은 가면 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속에서 얼마나 잘 컸느냐, 얼마나 잘 성장했느냐, 얼마나 깨끗이 만들어냈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 영혼의 질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영혼이 가면을 벗고 나서 가는 차원계, 여기에 가서 신들로서 내 자리가 정해지는 거죠. 거기에서 엄청난 대우주의 에너지를 섬에서 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도 인자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가면과 본색이라는 이름으로 내준 거는 우리가 그 안에서 책을 읽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거리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질문을 잡아서 또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풀어나가자고 지금 내준 거니까 가면과 본색하고 통찰과 역설 요거하고는 선생님이 인자 사회에다가 직접 내준 책이니까 이걸 보면서 나중에 저자의 만남도 시작을 하면서 이걸 풀어내 그래서 풀어낸 걸 갖고 또 이 사회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보고 나서 너무 좋으면 이거 하나 같이 나눠볼 수 있고 선물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찾지 못했던 책 한 권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보고 내 인생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운 게 되니까 그 질량도 내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옳은 책 한 권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책은 나오고 논리의 책은 나와도 근본적으로 다루는 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책을 지금 안 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책을 같이 보면서 같이 논하고 우리가 책을 보면서 동아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